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펴보시면 부동산 등기가 나오거든요. 기초가이니까 설명드리면 일단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라는 말 자체는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 이걸 등기라고 하고, 같은 말은 등록이란 말도 있죠. 그죠? 등록. 등기와 등록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등기라고 하고 어떨 때는 등록이라 하느냐, 일관성 없어요. 그냥 입법자 마음에. 자동차는 등록, 선박은 등기, 부동산은 등기,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데, 이 등기부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표제부는 부동산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등기하게 되는 거죠. 뭐 면적, 뭐 또는 지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요. 을구는 뭐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하는 것이 우리가 을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에서 등기되어야 물건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다. 뭐 자세한 건 공시법 시간에 우리 민법 이 정도고, 등기되어야 될 권리, 이게 뭐냐면 등기능력이거든요. 일단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물권 중에서 점유권,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이러한 권리는 등기 능력이 없다, 등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왜 이러한 세 가지 권리가, 특수지역권 적지 않네. 이러한 세 가지 권리가 왜 등기 능력이 없는지는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의 종류 해가지고 표제부에 기재하는 요 객관적 사실이라는 등기를 우리가 사실의 등기라고 하고요. 갑구에 을구에 하는 등기를 우리가 권리 관한 등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보전등기, 권리의 변동등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새로 지은 건물에는 뭐가 없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전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보전등기는 맨 처음에 하는 등기로서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게 되고, 보전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가 만들어지니까 그 등기부에다가 변경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변동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에서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요 시점에서 등기를 했는데 등기가 잘못됐어요. 만약에 잘못된 원인이 등기하기 전에 있었다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일치라고 하고요. 등기할 때는 잘 됐는데 등기를 한 후에 잘못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후발적 불일치라고 하는 거죠. 자, 원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경정등기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변경등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안영찬인데, 제가 참 신기하게도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안영찬이라고 적어도 자꾸 이거를 안영환으로 읽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제가 등기를 신청할 때 안영찬이라고 정확하게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안영찬을 환으로 잘못 봐가지고 안영환으로 등기를 했다면, 요 등기관이 찬을 환으로 잘못 본 것은 등기하기 전에 잘못 본 거니까 원시적 불일치고요. 요 안영환을 안영찬으로 올바르게 바꾸는 것은 우리가 뭐죠? 경정등기가 되는 거죠. 근데 등기에 안영찬이라고 정확히 됐어요. 등기가. 근데 제가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해가지고 제 이름이 더 이상 안영찬이 아니라 뭐 앙드레 영찬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면 계명을 인해서 잘못된 거죠. 후발적 불을 친 거고요. 이 안영찬을 앙드레 영찬으로 바꾸는 거 우리가 변경등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는 등기부 일부가 잘못됐을 때 한다는 거죠. 만약에 등기부 전부가 잘못됐다면 그때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지지 않고 뭐가 되냐면 말소 등기를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안영찬 거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안영찬 거가 아닌 이유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지지 않고 뭘 하게 되는 거죠? 말소 등기를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일단 우측에 보시면 멸실등기, 회복등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진짜 용어정리죠. 멸실등기, 멸실, 회복등기, 그 다음에 말소회복등기 요 세 가지를 좀 구별해 보시는데 일단 멸실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 목적물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이 없어지거나 건물이 없어졌을 때 더 이상 등기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멸실등기라고 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멸실등기를 하고요. 만약에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다면 그때는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변경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 100평이에요. 근데 이 100평 땅이 전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죠? 멸실등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30평만 없어졌어요. 30평만 없어졌으면 결국 100평을 몇 평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70평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표제부에 나와 있는 면적을 100평을 뭐로요? 70% 바꾸면 되니까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멸실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되는 거죠? 변경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멸실회복등기는 뭐냐면 등기부가 멸실됐을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등기소가 화재가 발생해서 등기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등기부가 없어졌으면 등기부를 다시 만들게 되는데 이때 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멸실회복등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용어가 비슷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졌을 때 하는 것은 뭐예요? 멸실등기. 등기부가 없어졌을 때 하는 것을 우리가 멸실회복등기라고 합니다. 말소회복등기는 뭐 설명드릴 게 없죠. 말소가 부적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소회복등기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민법에서는 용어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형식에 의한 분류가 나오거든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등기부 등본에 앞에 번호가 붙잖아요. 순위번호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2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갑으로부터 이 전세권을 양도받았어요. 양도받아서 병이 전세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갑이 병으로부터 전세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3번 이렇게 해버리면 얘보다 뭐가 돼버리죠? 후순위가 돼버리죠. 얘는 얘 권리를 뭐 받았어요? 양도받았으니까 을보다 뭐 해야 돼요? 선순위야 돼요. 그때 이때는 요 독립된 순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요. 요 갑이 가지고 있던 순위번호를 따다 쓰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된 순위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주등기라고 하고요. 독립된 순위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기존의 번호를 따다가 또 쓰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부기등기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언제 하게 되냐면 요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에 관한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래요. 이거는 뭐 공시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민법에서는 절대로 안 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물권 변동의 종국적 효력 발생에 의한 분류에서 본 등기의 가등이 나오는 이거는 뒤에서 또 자세히 봐야 돼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기 절차가 나옵니다. 요 등기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로 등기법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안될거 한번 읽어보시고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등기 청구권이 나오거든요. 일단 개념은 등기 관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등기 청구권이 되는데, 문제는 우측에 보시면 발생 원인과 성진이 나오는데, 저번 주에 했던 건데, 요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이 등기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이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거든요. 그럼 우측에 보시면 발생 원인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요. 자,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법률행위, 계약,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갑은을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왜냐하면 을은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 나누는 기준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해야 뭐가 돼요?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 청구권이니까 1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의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도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이런 얘기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요 갑은 을에게 니 등기니 무효니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갑의 행사는 이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 가지고 실치 권리 관계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등기가 뭐란 얘기? 무효란 얘기고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물권은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점유 취득시효인데 저번 주도 했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이 사람에게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요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다 뭐가 되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넘겨보시면 3번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등기를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요.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정이 또다시 명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교재는 ABC대로 나와 있죠. 근데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라면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예요. 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인 거고요. 정의 등기도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예외는 있지만 원칙인 거죠. 자,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은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고 정의 등기도 무효란 얘기고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직도 갑에게 있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저번 주에 했지만 소유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기 때문에 갑은 굳이 대위할 필요 없이 정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갑이 정한테 요 정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정의 등기가 말소가 된다면 소유권이, 소유 명의가 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또다시 갑이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고요. 또 병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자는 또 누구한테 가요? 을한테 가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해달라고 청구를 해서 뭐 그래야 비로소 뭘 하는 거죠? 등기 명의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보면은 굉장히 절차를 뭐 하게 되죠?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합니다. 좀 단순해 볼게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니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요 정의 등기가 무효고 병의 등기가 무효고 을의 등기가 무효란 이유로 갑이 정에게 말소 등기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갑이 자신의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번 뭘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되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꼭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자신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그 얘기예요. 따라서 이 경우도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FM이지만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는 것도요?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때 이 이전 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합니다. 물론 명칭은 이거는 말소 등기 요구는 이전 등기지만 어차피 물권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두 가지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둘 다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다라는 거 가끔 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소 등기는 물권적, 이전 등기는 채권적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명칭과 상관없이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죠?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도 같은 취지죠. 그 다음에 등기 효력해서 1. 본등기 효력. 등기를 하게 되면 1. 권리가 변동이 된다. 2번 대항적 효력해가지고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임차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는 없죠. 임차권은. 근데 우리 민법은 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임차권에 관한 등기는 뭐 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죠?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거 우리가 2번 대항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우측에 3번 순위 확정적 효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리의 순위는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4번 점유적 효력은 별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5번 수정적 효력이죠. 이 5번 수정적 효력은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근데 까다로울수록 뭐만 생각하시냐면 핵심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기하고 맨날 얘가 똑같죠. 민법은 그죠? 갑이 을에게 이전 능기를 해주면 을은 소유권을 갖잖아요. 이 말은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유권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써요.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되겠죠. 만약에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잖아요. 따라서 요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점도 추정을 받아요. 요 매매기 일반화하면 등기원인이죠. 등기원인이 유효하다, 등기원인이 적법하다는 사실이 추정이 돼요. 그 다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등기가 유효해야 되겠죠. 만약에 등기가 무효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등기가 유효함을 추정받는다.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요 세 가지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항상 민법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요거 등기하고 있으면 소유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고 그 원인인 매매계약의 유효함도 추정받고 등기 절차의 적법도 뭐가 돼요? 추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된다는 말은 을은 자신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기초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죄 추정의 원칙 들어보셨죠? 이제. 그죠? 우리가 항상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구속될 때 그 검찰청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나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 탄압이다 뭐 이딴 식이라 하는데 구속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추정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사또가 앉아가지고 왕이 앉아가지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두들겨 맞아가면서 뭐 사또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뭘 냈어야 돼요? 입증해야 됐던 거죠. 근데 만약에 입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발칙한 거 매우 쳐라 이렇게 고문이 자행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범죄자는 무죄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무죄라는 사실을 범죄자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게 뭐예요? 무죄 추정 원칙.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범죄자는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검사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거 하면 기억나는 게 아 이름도 까먹었네. 강호순인가? 그 살인마. 그놈이 그 몇 명을 죽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놈이 죽였다고 한 분이 그 묻었다는 곳이 골프 연습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못 찾았다는 못 찾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가 그놈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입증에 대한 뭐 좋다 못해요?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살인사건 중에서 그분 골프 연습장 그 된 그것에 묻힌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를 해석하는 거죠. 따라서 등기라고 있으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물론 전권리자인 갑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3자에게도 자신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야 인마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냐 짜샤 라고 하면 을은 갑에게 샀단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이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제3자 병이 을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인마 그게 네 거냐 자식이라고 지랄거려도 을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소유자임이 추정받으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죠?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추정이 뭐 하는 경우에? 깨지는 경우.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추정이 깨졌으니까 이제 이 등기는 무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럼 언제 추정이 깨져서 언제 입증해야 되느냐?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죠. 자, 갑이요. 을이 가지고 있던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반증이 존재하는 거니까.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을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뭐가 되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추정이 깨져요. 따라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을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을 앞에 이전 등기된 날짜가 12월 10일이란 말이죠. 근데 갑이 예를 들어서 12월 5일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거니까 추정이 뭐하게 돼요? 깨지기 때문에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갑에게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아니면 요 갑의 주민번호를 확인해 봤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추정이 깨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 등기라는 말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그럼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보전 등기하기 전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소유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삽질하고 공구리 치고 망치질하는 것은 사실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등기 없이 일단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갑이 이 신축한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냐면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한 후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FM인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괜히 자기한테 뭐만 나와요? 세금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을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모두 생략 등기. 이 두자가 머리 두자예요. 그러니까 전부란 뜻이 아니라 모두라는 말은 앞에 가리. 그래서 이거는 중간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맨 앞이 생략됐다 그래서 앞대가리 생략등기,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는데요. 요 모두 생략등기를 일단은 뭐 하냐면 유효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전등기 하기 전에 따로 뭐가 있었어요?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추정은 깨지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 을은 적극적으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특히 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지는데,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각종 특별 조치법에 따른 등기입니다.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요 앞에 붙는 건 다양합니다. 뭐 농지, 뭐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 해가지고 대단히 다양하게 붙는데, 이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이에요. 있다 없다 하는 법인데,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동성동본 결혼 못했죠.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헌법제도 위헌 판결이라서. 근데 과거에 동성동본 결혼을 못할 때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이놈도 안씨인데, 안씨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뭐를 못해요?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둘 사이에 애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년회 때 만나가지고, 야, 이만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데, 국가가 거의 한 10년 단위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요 동성동본인 분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요 큰애가 학교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 특별조치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법적 하자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법을 우리가 특별조치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땅이 있는데요. 이 갑이 이 농지인데 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등기부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면 증조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갑이 안 그래도 알아봤더니 자기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려면 요 증조 할아버지 후손들을 다 만나가지고 상속을 안 받겠다는 내지는 뭐 포기서 내지는 각서를 받아와야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연락도 안 되는 분들이 태반이고 어떤 분들은 살았는지 졸랐는지도 잘 모른다. 그래서 등기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언제 등기할 수 있는 거죠?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면 이때 인후보증서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보증인들의 이런 보증서 가지고 그냥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돼요. 이게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이루어져요. 증조할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추정이 깨져버린다 이래버리면 굳이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쓰잘데기 없는 법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지지만 이 등기가 만약에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교재를 좀 보시면, 자, 의 나와 있고 근거 보시기 바라고, 답은 춘정이 인정되는 범위에 가지고 권리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추정이 깨지는 경우에서 1.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죠? 사망한 사람이나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진다고.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뭔가요?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진다는 얘기죠. 근데 3번. 근데 다만 이 등기가 만약에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번 해가지고 이거는 뭐 점유의 사건 거죠.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을 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요. 그다음 6번 공신력, 공신의 원칙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우측에 가등기가 나옵니다. 이 가등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시기에 하는 것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 등기의 추정력하고 가등기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을이 네 말 못 믿겠다. 등기에 나오.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을이 요구한다고 해서 갑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줘버리면 갑에서 을로 먹어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등기해주더라도 을에게 일단 뭐가 넘어가면 안 돼요? 소유권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가등기예요. 가등기. 그래서 갑 앞으로 가등기를 했어요. 자, 해보죠. 자, 지금 이 갑구를 보면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을이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넘겨가겠다는 의미에서 뭐라냐면 을 앞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가등기를 을 앞에 해 주었더라도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진 않아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죠?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이런 등기했다는 이유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본등기만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도 인정되지를 않아요. 자,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을 앞에 가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누구 거죠? 갑고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갑이 이걸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한테 팔아먹고 3번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이 병의 등기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을은 가등기 상태에서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청구권도 인정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가등기를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추정력이 인정되지도 않고요.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뭐하러 가등기를 하느냐?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이르게 되면 이때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요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1, 2, 3,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 2순위가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 과거에 전산화가 안 되기 전에는 가등기라면 이렇게 밑에다가 비워놨어요. 근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긴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가등기가 뭘 해줬다고요? 이 2순위라는 순위를 뭐 해줬다는 거죠? 보존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째, 을의 소유권은 2순위고 병의 소유권은 뭐죠? 3순위니까 등기관은 후순위 권리를 병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요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본등기해달라는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은 요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해주면서 병의 등기를 직권으로 뭐해버려요? 말소해버리게 되고 이유는 을의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죠. 결국은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니까 합격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해달라고 그런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냐면 갑한테 청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항상 시험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한 때다. 다시 말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가등기한 때를 뭐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했을 때 비로소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죠. 교재 한번 보시기 바라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한번 풀어보죠. 제가 이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가등기에 대해서 사례 문제가 잘 나오는데 사례는 뭐죠? 항상 고정적이에요. 이 사례만 됩니다. 자, 보시죠. 갑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격려된 후 갑에서 병 명의로 매매를 원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이 좀 옳은 거죠. 그럼 순서가 맨 앞에 갑소유권, 을 앞에 뭐죠? 가등기, 세 번째 뭐죠? 병 앞으로 소유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가등기 시로 소급함으로 병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X죠. 물권 취득 시기, 소유권 취득 시기가 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급하는 건 아니죠. 본등기한 때 소유자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네. 2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 상태에서 무엇도요?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질 않아요. 따라서 병의 등기가 무효든 유효든 가등기 상태에서는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가등기가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X예요. 설명 안 드렸는데 이 가등기를요 좀 정확히 쓰면 뭐라 그러냐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해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그러면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겠습니까? 채권 청구권이겠습니까? 만약에 을에게 소유권이 있고 물권이 있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가등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는 사람, 가등기 명의자는 항상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청구권은 항상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 청구권이라면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므로 다시 말하면 2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반환하여야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약정한 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를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인데 우리가 담보 가등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5번입니다.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인 병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누군 거예요? 갑인 것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걸린 병의 등기는 뭐하게 됩니까? 직권으로 말소가 되니까 5번이 맞는 지문이고 5번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이 가져오는 등기의 요건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좀 보죠.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